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완성을 했죠? 나우비스 지구 크라이오나이트 우선은 그냥 발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선 이쪽 가서 잘 되어 있죠? 스노우 드랍 크라이오나이트. 자, 그럼 발사를 우선 이 정도. 이 정도가 2, 4, 6, 8, 10. 2, 4, 6, 8. 18K입니다. 아, 18K입니다. 18K. 18,000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우선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발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철쩍 떨어지는 순간 우주 캡슐에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또 바로 로켓을 이쪽으로 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쪽 오면서 크라이오나이트 막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쵸? 윙 하면서 캡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선 다시 이쪽에 양이 15K 이상이 안 되지, 아니 몇이죠? 40K 이하이기 때문에 로켓을 바로 발사를 뿅할 겁니다. 그쵸? 녹색 신호가 주기 때문에 연료 최대 충전돼 있고 녹색 신호에 발사가 되니까 렛츠고! 끄렛! 끄렛끄렛끄렛! 바로 발사하죠. 이게 계속 무한으로 이제 또 여기 가서 스노우 이거를 올려요. 등급을 올려서 위에서 볼수 있게끔 해놓고 표면 보기를 해보시면은 맞죠?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로켓 연료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15개 들어가고 있고요. 잘 되고 있죠? 이쪽 보시면은 벌써 이 정도 들어갔고요. 와우. 와우. 그리고 벌써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2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을 거예요. 분명 남습니다. 한 3, 4개 정도 남아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남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바로 되죠. 바로 됐고, 이제 화물이 최대 이제 적재가 되면은 이제 또 발사하고 무한 루트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죠. 남았죠? 남았네요. 남았고 이쪽으로 이제 저장이 될 거고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야, 아이 바보냐? 아, 이거 설정을 안 해놨네. 아, 진짜 됐잖아. 회로 연결을 안 했네요. 회로 연결을. 아, 나 이런 젠장. 선택형, 야. 아, 놓을 수도 없잖아. 아, 어쩔 수 없네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이제 여유가 되니까요. 상관은 없고. 아, 이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20개가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춰요. 멈추고 이쪽도 이제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100% 정확하게 개수를 딱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상관없죠?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화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싣고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없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16K, 17K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죠. 실수한 부분이 있고, 이거 그대로 다시 이제 챙겨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선 로켓에다가 넣어놓고요. 이거 발사가 안될 건데, 아 이거
발사 안 될 겁니다, 이거. 우선 여기다가 넣고, 화물 넣고, 우주 캡슐 이제 갖다 넣기만 하면은 저 이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필요한 과학팩. 어떤 과학팩이 필요할까요? 부족한 과학팩만 가져가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올라가서 나우비스 오빗. 킴벌라이트랑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과학팩이 없네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고, 전투팩은 있고, 화학 과학팩도 297개밖에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5,000개씩. 그냥 대충 전투 과학팩을 제외하고는 다 가져간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투 과학팩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가져가죠 뭐. 전투 과학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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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이렇게 딱 꺼내 꺼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 갈 때 여기서 아니 여기서 그냥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에이 갖고 와. 어차피 다 집어넣으면 되죠 뭐. 이거 문제 될 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팩 집어넣고 과학팩만 우선 갖고 올라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우선 다 여유가 됐으니까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 과학팩들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이 정도면은 됐고 다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발사 못할 겁니다. 저쪽에 그 차 있으니까 이거 우주 캐슈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들 정리도 좀 하고 오케이. 어차피 우주 플랫폼은 이걸 못 쓰니까 집어넣고 됐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럼 다시 발사가 안 돼요. 그쵸? 비활성화 돼 있죠? 왜? 거기에 지금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아 우주 캡슐 넣어볼게요.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양이 가득 안 차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넣어보죠. 되네요. 지연되잖아요. 보세요. 대상 착륙 패드가 비워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동 발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오. 수동 발사는 무시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그 안에 패드 안에를 비워두세요. 우선 됐네요. 수동 발사는 된다고 하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깔끔하게 아 비워놨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했네요. 원래는 수적은 과학팩만 발사시켜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뿅 되고요. 그러면은 놓고 그 다음에 화학팩을 여기다 아 우선 아니다 우선은 이게 아니죠. 다시 좀 깔끔하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팡팡팡 없애고 여기다 넣고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때려 박으시면은 되죠? 아 없다. 우선 여기다 놓고 묶음 트위키를 놓고 눈 다 집어넣어버려 하시면은 되고요. 얘네 이제 과학 우주 패드니까 우주 과학팩 패드니까 우선은 이걸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은 여기다 넣죠. 저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넣어두시고 운전지도 여기다가 넣어두시고 이쪽을 비워야 돼요.
이것도 넣어 두시고. 됐죠? 이쪽은 뭐다? 이쪽은 뭐다? 무조건 과학팩, 우주과학팩에 들어올 거고. 여기서 선택형을 다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잠깐만. 이쪽으로 첫 번째가 들어가고, 원래 첫 번째였나? 이쪽이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구나.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첫 번째 과학팩. 아우, 여.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화물 로켓 부품. 이쪽에다가 과학패. 두 번째 과학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도 우선은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다 빼요. 다 오케이. 이것도 이제 갈 때 갖고 내려가면 되겠죠? 오, 갖고 내려가면 되죠?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쪽을 빼야 돼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빼야 되고,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이거에다가 과학팩, 전투팩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빼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가 화학, 위에가 화학, 밑에가 우주팩, 로켓과학팩 넣어주시면은 또 됐죠. 됐습니다. 여기를 비워두셔야 돼요. 비워두시면은 충분히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올라온 이유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효율 모드도 만들어야 되고,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이미 올라왔고, 기술 학습, 차가운 연료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와우. 와우, 가득 찼죠? 와우, 잘 되고 있어요. 와우,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더 뭘 만들어야 되지? 아, 우선 이거면 됐네. 이거면 됐고, 잘 되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잠깐만. 우주과학연구소, 이거면 됐고, 너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우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우선 필요 없으니까 우선은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더 대량화할 때 쓰면 되고요. 와, 자, 여기 안을 꼭 비워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다. 더 이제 7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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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6백 충분히 이제 다른 것들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뭘 만드느냐? 태양 전지판, 효율 모드,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이거 500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용도 과학팩 4개씩 나오죠? 4개씩 나오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500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125개 5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25개죠. 125번을 만들 용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태양 전지판을 125개, 효율 모드를 125개,
기계학습 데이터 차가운 연료체를 만들어 볼까요? 차가운 연료체 이제 여기서 이거 탕 가지고 오시고 와 됐어요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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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 지금 여기 간당간당합니다 여기 와우 이 태양 전지판을 또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밑에서 아 그걸 깜빡했네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제 이거는 다 집어넣고 밑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 요구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류로봇을 할 거예요 물류로봇 여기다가 상자 같은 것을 놓든가 아니면은 벨트라인으로 해가지고 버스 시스템을 하든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데려오고 있고요 여기도 두 개 여기는 그냥 두 개 이렇게 놓고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밑으로 쭉 내려야 되는데 창고 창고와 철, 벽돌, 강철판 여기 다 있죠 벽돌 없네 벽돌 가지고 오면 되죠 우선은 이걸 만들 생각으로 해야 되니까 태양전지판을 이제 밑에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만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전지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다시 내려가면 되고 전자회로 대포 보자 대포를 보면은 우선 150개 만들어서 물류로봇을 해야 돼요 여기 그래갖고 우주에서 물류로봇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류로봇 다 해가지고 만들 거고요 여러분 안되겠다 내려가서 모듈을 먼저 만들죠 모듈 이거 모듈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닌데 모듈부터 하죠 모듈부터 좀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모듈부터 진행을 하고 여기는 어차피 이제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125개를 밑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오도록 하죠 효율 모듈 이것도 마찬가지고 태양전지판도 마찬가지고 밑에 이미 태양전지판은 대량화가 되어 있죠 어느정도 그리고 효율 모듈을 만들고 이제 차가운 연료체 기계학습 데이터도 간단하고 차가운 연료체를 여기서 만들고 그러면은 한번 내려가 볼까 차가운 연료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빼고 다음에 과학팩 이걸 만든다 했을 때 굳이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했을 때 차가운 연료체를 아니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그냥 연료체가 필요하고 연료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그쵸? 철, 구리, 중유 밑에서 쌓아 올리면 됩니다 철, 구리, 중유는 없죠 밑에서 쌓아 올리면 되고 제가 이거 만들면 됩니다 이거 이제 이거 생화학실험실 그 다음에 생화학실험실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유리 100개 저밀도 구조물 대형 모포 대형 펌프 있잖아 지금 다 펌프 있잖아 펌프 있으니까 저밀도 대형 유리 저밀도 대형 유리 유리 없네 유리도 쌓아 올려야 돼요 지금 이거 재료들을 지금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고요 이거 지금 할 수 없고 여기도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서 대포를 몇 방 더 쌓아야 돼요 이렇게 내리면서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대포를 몇 방 더 쭉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물류로봇 탈을 할 거예요. 조금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만 해가지고선 뭐 이거 회로 이것도 자동화를 해서 만들고 이것도 자동화를 해서 만들고 이것도 물류로봇 다 해가지고 밑에서 여기서만 해가지고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 로켓 가지고 와. 로켓 가지고 오고 타고 다 됐죠. 로켓 이거 잘 되고 있고 됐습니다. 야야야 다시 넣어놓고 저희는 연료 4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대기 하면은 됐죠? 84 한번 다시 내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아 부품 안 가져왔다. 부품 안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놓고 하나하나 놓고 아니 하나 더 놓죠. 팩트로야 아니 조금 그냥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됐어요. 여기 이제 부서진 거 데코로 놓고 있긴 한데 맨 처음 발사되었죠. 이거 이제 위에서 써야 되니까 황, 철, 구리, 중유, 화학젤. 화학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젤 화학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스까지 우주물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주물은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우주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주물이 있으니까 밑에서 저희가 쌓아야 되는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철굴이 있죠. 중유랑 황이랑 석유가스를 더 위로 쌓아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쌓아줘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손으로 좀 비벼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미 있고 이거 만들면 되고 그럼 끝.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이거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듬어진 데이터 카드가 필요하고 다듬어진 데이터 카드는 어차피 화학제를 만들 거니까 이 부품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화학젤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카드 기판은 철과 유리 철판과 유리 하면은 끝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는데 이거를 우주에서 만들 거니까 우주에서 만들 거니까 근데 이거를 8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풀로 할 필요 없고 이거를 뭐 0.5 야 0.5개 정도 하면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재료 갖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지상에서 태양 전지판 효율 모듈 이제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면 되죠.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막 급하게 해야 하는 게 시간 어택은 아니니까 시간 어택이 힘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벌카나이트를 또 해야 됩니다. 벌카나이트 비타밀란지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건 와우 좋은데? 그리고 되고 있죠? 비타밀란지 다 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다 끝났고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베릴륨 파이어플렉스 파이어플렉스 자체가 지금 벌카나이트이기 때문에 베릴륨 가루 플러스 파이어플렉스 하면은 좋은 베릴륨 250이 나오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는데? 콘덴서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우선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타멜란지 여기가 낫네. 여기가 행성이 크니까 작은데 가면은 정말 좁아요. 벌카나이트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는 363635 빈도가 저쪽보다 적은데 화산 지형 필요 없고 원유 우라늄 녹주석 원유 우라늄 녹주석 여기서 이제 벌카나이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걸로 하고 이리다이트도 이둘 중에 하나 가고 비타멜란지 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녹주석은 일로 가고 1700 1800 1800 녹주석은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는 우주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주선으로 어차피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좋아요. 여기 있는 우주선 하나 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속도가 계속 꾸준히 못 받치기 때문에 아이 어쨌든 저걸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벌카나이트 띄우고 여기다가 벌카나이트 어디까지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했을 때 이걸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하나로 했을 때 먼저 이거 재료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게 필요해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걸로 조져야 됩니다. 이거 빼가지고 두 개가 나오고 이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잠깐만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4가 돼야 되는데 아 이거 8을 맞추기 위해서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또 들어가서 또 나오죠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나오고 이제 0.7 어쨌든 지금 이걸 가기 위해서는 황이 있어야 되고 석유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쪽에 원유가 있죠? 원유가 있기 때문에 석유가스 자체도 그냥 뽑아낼 수 있어요. 원유만 있으면. 그리고 황 자체도 철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황도 철판만 있으면 되고 황. 아니네. 물만 있으면 되네. 아, 철판은 뭐였지? 아, 황산. 황산이 철판. 이거 그냥 석유가스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유가 나오는 곳. 원유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쵸? 원유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 저쪽 가가지고, 대량화 돌리면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벌카나이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저쪽 가서 만들면 되겠네요. 원유만 있으면 돼요. 원유랑 물. 원유랑 물. 저쪽에 물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뭐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 이쪽 표면 보기 했을 때 원유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물 있죠? 바이토도 있는데 여기 철광석 있고 여기 왜 바이토가 있지? 바이토 있니 여기? 바이토 있다 바이토 있어도 상관없다 바이토 상관없습니다 평화 모드라서 아마 공격 안할 거예요 공격하면 저도 가서 죽이고요 뭐 어렵습니까? 와 저쪽이 낫겠다 오
원유가 안 보이고 석탄. 원유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일로 가죠. 그다음 여기 표면 스캔 해 주시고요. 표면 스캔 하시면은 이제 표면을 열심히 스캔할 거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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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원유도 찾고. 원유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석탄이 있으면 좋고, 석탄이 없다 하더라도 원유만 있으면은 원유에서 고체 연료를 뽑아내가지고 전기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유 여기 있다. 찾았다. 6.7 중요치 않아요. 여기도 물도 있고. 와우, 원유 나이스. 이거 뽑아가지고 전기 돌리면 됩니다. 고체 이거를 만들면 돼요. 이거 만들어서 연료로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됩니다. 이걸로 전기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됐고. 여기도 있고. 좋은데? 홀미나이트도 있고. 여기서 홀미나이트도 조금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홀미나이트가 없어요. 이리다이트만 있지. 홀미나이트가 첫 번째 테크에 많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있네. 그럼 여기가 세야 되겠다. 여기가 세야 되겠네요. 홀미나이트 있네요. 그럼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오케이, 다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팔콘 표면 보기 이렇게 하고 있고. 홀미나이트가 11 많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맵을 좀 확장을 해놓고 이 홀미나이트가 많은 곳에서.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냥 채취 가능하죠. 채취도 그냥 가능하고. 됐네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던 대로 똑같이 해서 가면은 될 거예요. 벌카나이트 좀 더 확장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를 똑같이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긴 해.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쵸?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긴 하는데 따로따로 놀죠. 우리 여기서 프로바이더 놓고 어잉? 말아서 가져오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우선 똑같이 놓고. 오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벌카나이트로 만드시고.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블록으로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것만 바꿔놓으시면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시프트 우클릭. 이 신호기를 시프트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하시면은 그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비벼서 하시면 되고. 여기를 이게 아니라 벌카나이트로 바꾸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쵸? 여기 이제 준비해 놓고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도 왔죠? 여기 다 왔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손으로 비벼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끝이고요. 이제 저희가 날아가야 되는 부분이 팔콘이죠. 여기 계속 지금 스캔하고 있을 거예요. 오 예아. 멀리 갈수록 많이 나와요. 그쵸? 멀리 갈수록. 여기가 좋겠다. 원유 캐가지고 여기서 그냥 전기 만들면 되고. 여기서 전기 만들면 되고. 이거 28 홀미나이트는 됐고요.
여기도 벌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 18 충분하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똑같이 다음 시간에는 홀미나이트. 자, 오늘의 반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